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약간 쑥스럽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덕에 드디어 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앗! 생물이 정글로가 왔다 절지동물 편입니다. 자, 이 책뿐만 아니라 계속 나올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절지동물 편 안에 개미도 있고 사슴벌레도 있고 타란툴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정부루가 키울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써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자, 이게 표지를 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캐릭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곤충을 처음부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캐릭터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서 여러분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책. 제가 여러분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앞에 목차까지만 살짝 봐볼까요? 오, 야, 귀여워. 오, 캐릭터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목차인데요. 여기 보면은 장수풍뎅이 키우기, 사마귀 키우기, 갈색 거저리, 개미, 타란툴라, 정갈, 지네 키우기. 와, 목차만 봐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19년, 거의 20년 동안 생물을 채집하고 키우면서 습득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놓았습니다. 많아요. 제가 직접 썼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궁금해할지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써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꼭 필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생물을 좋아한다면 우선은 절지동물 편을 이어서 나중에 뭐 곤충,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줄줄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5월 6일 명품문고 분당 서현점에서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인데 그때 와주셔도 되고요. 5월 18일 자벌드 분당점에서 오후 1시부터 똑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방문해 주셔서 저랑 사진 찍고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이 책은 여러분들 덕에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